엄청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킥이 더 깨끗하게 들리지 않아요? 요게 안 들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운드가 늘질 않아요.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수정 전. 주고받게 그리고 주제도 되게 재밌게 잘 하셨어요. 일단은 드럼이 많이 작죠. 제가 말씀드린 밴드의 그런 레시피랑 많이 다르고 사실 이 노래는 조금 약간 어쿠스틱한 R&B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잔향을 줄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드럼이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자, 근데 제가 수정을 했는데 악기도 더 많이 들어오고 제가 신세에서 베리에이션도 줬고 5678마디 들어갈 때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피아노도 넣으면서 계속 악기가 주고받으려고 노력을 했죠. 음악도 많이 커졌고 드럼 자체가 엄청나게 더 커졌죠.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수정의 드럼을 들어보시면 여기서 엄청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눈치채시는 분 있을까요? 첫 마디 딴따딴딴따란 빵 들은 그 첫박에서 느껴지거든요. 혹시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이게 들리셔야 되는데 전 이거 수정 내고서 갔다 와가지고 다시 들었을 때 놀랐어요. 큰일 났다. 터져요 밑에서. 저음이 터지고 있는데 저음뿐만 아니라 어택이 다 세서 드럼부터 시작해서 신스랑 크래쉬부터 시작해서 어택이 다 세서 킥이 나오는 타이밍마다 터져요. 드럼을 잘 들어보세요. 자, 맨 처음에 첫 번째 수정의 드럼을 들어보시면 얘가 드럼이 킥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이거랑 킥이 더 깨끗하게 들리지 않아요? 얘 첫 번째 거는 킥이 나올 때마다 어그러지는 소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가 맨 처음 들어보면 지금 뭔가가 막 저음이 비는 게 들리시죠? 이게 안 들리면 안 돼요. 이게 안 들리면 지금 모니터링이 안 좋거나 아니면 소리를 많이 키우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나 요게 안 들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사운드가 늘질 않아요. 요즘 사운드가 엄청 크잖아요. 깔끔 엄청 크고 귀 앞에서 때려받고 그런 걸 알려면 지금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 일단은 베이스 제가 차이를 조금 들려드릴 거예요. 얘가 쿵 할 때 베이스의 차이를 들어보세요. 쿵 할 때 첫 박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차이 들려야 돼요. 다시 이거랑 무슨 차이일까요? 엄청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사이드 체인을 쓴 거예요. 사이드 체인. 자, 볼게요. 여기서 로직에 보면은 사이드 체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킥, R&B 킥 원석에다 잡아줬어. 왜 원석에다 잡아줬냐? 자, 킥이 나올 때 이게 지금 베이스에 걸린 거거든요. 베이스에다 컴프레서를 걸은 거예요. 컴프레서는 누르는 거잖아요. 음량을 누를 거예요. 누르는데 언제 누르냐? 신호가 어떤 게 들어올 때 누른다는가 바로 사이드 체인이에요. 다시 이 킥이 나올 때마다 이 베이스를 누르는 거예요. 됐죠? 이 사이드 체인을 모르면 안 돼요. 보이세요? 요거 베이스가 나왔을 때 딱 앞에만 눌려있죠. 이 킥이 나왔을 때 눌리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킥을 꺼볼게요. 얘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지금 들리세요? 웅 들리세요? 웅. 자, 이거를 전체 음악이랑 같이 들으면 차이를 못 느껴요,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요런 게 꼭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뭔가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히는가 봤더니 다른 애가 있더라고요. 또 얘도 어택이 좀 있어요. 굳이 첫 박자 때 얘가 이렇게 어택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 역시나 킥에다 걸었어요. 요렇게 킥 방해하지 않게. 그럼 드럼이 뚝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얘 역시나 마찬가지. 요런 거야 뭐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제가 어택을 좀 세게 썼거든요. 이런 거 썼거든요. 그래서 얘 눌러줘가지고 킥이 나올 때만 비켜주게 이렇게 요만큼 깎이는 거예요. 계속 킥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킥이 훨씬 뚫고 나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중간 신스 베이스 전부 다 걸었어요. 전부 다 빼볼까요 한번? 빼면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들어볼게요.
터지고 이 소리가 전 훨씬 잘 들리거든요. 이렇게 사이드 챈 하니까 사이드 챈을 무조건 걸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킥이 나올 때마다 중간 화성이 울렁울렁 이게 너무 심하게 들리면 음악이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런 재미로 듣는 음악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만 죽여줄지 아니면 뭐 중간 치도 조금 더 어택을 깎아줄지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음악은 완전 때려 부시게 쿵 팍팍 이러면은 안 어울릴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스네어가 잔향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뺐어요. 요 정도. 그리고 하이햇을 제가 보통 하이햇을 말씀드리기를 어딕티브 드럼 거기서 하이햇을 좀 쓰라고 하잖아요. 밴드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살짝 R&B한 느낌으로 썼어요. 얘로 치면 이제 R&B 장르에서도 이제 어쿠스틱한 곳에서 많이 쓰는 치치치치는 아닌데 어쿠스틱 느낌은 나는데 꼬리가 많이 길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살짝 밀어놨어요. 제가 요렇게 안하고 살짝 밀어놨어요. 그루브가 약간 있는 음악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음량도 줄여졌고 님께서 사용하신 하이햇은 왼쪽으로 밀어가지고 그냥 앰비언스 기타 썼어요. 그냥 얘는 오른쪽으로 밀어놓고 요렇게. 그리고 라이드가 맨 처음부터 나오면 안 좋은 것 같아서 앞에는 조금 그루브하게 드라이가 살짝 잡아주고 뒤에서야 이제 이게 나올 수 있게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드럼에서 빌드업이 되게 앞에서부터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자 5, 6, 7마디에서 그냥 멈췄거든요. 님이 뚠뚠뚠 딴 이거 좋긴 했는데 그 소스가 조금 안 좋았어요. 요거 요거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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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얘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사운드가 좀 괜찮아지려면은 소스를 고르는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얘도 그래요. 트럼펫 라인이 되게 좋았어요. 딱 우리가 말하는 그 노래방 사운드 아닌가요? 보니까 로직 기본 악기를 쓰셨더라고요. 좋지가 않아요. 이 라인을 살리고는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찾으려면 또 제가 뭐 트럼펫을 또 뒤지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얘는 다 포기를 했어요. 대신에 브라스를 다른 걸로 좀 살려드리려고 했어요. 요런 거랑 다른 브라스들을 조금 주고받게끔 요렇게 샘플을 좀 유용을 많이 했어요. 따란 따란 할 때도 완전 페이크죠? 방금 XX님이 골라온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얘는 이제 스플라이스에서 샘플을 가져왔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코드 특강 때도 말씀드렸어요. 미디랑 샘플을 적절하게 성능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두꺼워지고 서로 성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많이 채워줄 수 있다. 전체를 들어보면은 자 어쨌든 그렇게 만들었고 5, 6마디를 가보면은 5, 6마디에서 그냥 드럼으로 가지 말고 다른 악기를 그냥 예상하지 못한 거를 뚠뚠뚠 딴 이렇게 하는 뭐 드럼도 괜찮지만 조금 더 예상하지 못한 걸 좀 넣어주고 싶었어요. 자 이전까지 제가 멜로디 라인을 없앴잖아요. 여기 있던 딴 따라다란 이런 걸 없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리드미컬하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멜로디컬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루비한 라인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그냥 베이스만 있으면 튀질 않아가지고 이 위에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 베이스에다가 피아노를 쌓았어요. 피아노를 쌓을 때 피아노는 힘이 강하게 뭔가를 어떤 라인을 강조를 하고 싶으면은 유니진으로 옥타브 유니진만 해도 되게 강해지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근데 전 베이스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때 지금 모든 게 다 멈추잖아요. 브레이크가 딱 걸리잖아요. 킥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얘네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좀 더 커도 됐겠다 싶었어요. 요렇게 하고 보니까 베이스가 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에 맛을 넣었어요. 어떤 맛을 넣냐면 얘랑 짬뽕 돼가지고 지저분해지면 안 되니까 로우는 깎았어요. 그리고 맛만 이렇게 살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로우 그리고 하이의 베이스 맛 그리고 중하의 위쪽에 피아노가
완전 섹션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쯤이면 이걸 보면은 뭔지 스레거니가 보여야 돼요. 아 스카비 베이스 썼구나. 그리고 여기 뭐 맛 비슷하게 뭐 좀 올렸구나. CLA 베이스 역시 썼구나. CLA 베이스에서 베이스를 안 넣네. 근데 트랩을만 살렸네. 아 왠지 알겠다. 밑에서 먼지 탔겠지. 역시나 EQP로 로우를 올렸겠지. 그러면은 CLA에서 베이스를 올리는 것보다 EQ에서 베이스를 올리는 걸 선택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우를 보니까 이건 뭐예요? 웅웅대는 걸 깎았구나. 이거 없으면 굉장히 웅웅대거든요. 얘가 없으면 많이 웅웅대요. 그쵸. 어이구. 훨씬 줄어들었죠. 결국 베이스는 CLA 베이스 쓰시고 그 다음에 R 베이스로 저음역대를 부스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EQP로 부스트를 하는데 둘 다 써도 되고 EQP 말고 다른 것도 패터라고 괜찮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쓰시면 좋아요. 원노브의 패터라고 있어요. 얘 빼고 얘로 한번 해볼게요. 접확 올라오죠. 점 확 올라오죠. 그런 것도 쓸 수 있다. 세츄레이션으로 베이스의 맛을 살렸구나. 얘 빼면 여기서 조금 살짝만 넣었어요. 약간 그쵸? 약간 세츄레이션 느낌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슬랩 이런 거 다 보세요. 제가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그리고 피아노가 갑자기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자 피아노 예측하지 못하게 나오는데 왜 괜찮은 게 있냐면 자 요런 짓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뭘까요 이거? 피아노 리버스. 좋아요. 네 피아노 리버스로 이어준 거예요. 교집합. 그렇게 크게 들리지도 않지만 이어주거든요. 얘 없으면은 좀 이질감이 확실히 들어요. 피아노 나올게. 피아노 리버스 만드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키스케이프나 뭐나 이렇게 키스케이프 중에서도 내 다음에 나올 피아노 질감이랑 비슷한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위에 있는 것 그랜드 고르지 마시고 요 곡에는 얘가 괜찮았어요. 얘는 너무 무거운 것 같고 클럽이나 아니면 스테이지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얘를 올리고 자 여기서 바랄라로 믹스를 이빠이 주고 로우는 깎고 하이만 쫙 올렸어요. 빵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서 좀 무겁게 이렇게 말고 그렇게 하고 라움으로 독특한 잔향을 또 줬어요. 잔향 얘 굉장히 독특해요. 아이스 케이브라고 거의 딜레이예요. 딜레이 창창창창창창창 거리는 들어볼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리버스를 시켰어요. 로직에서 리버스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파일 가셔서 펑션 가셔서 리버브도 있고 아니면 여기 리전 가셔가지고 리버스를 클릭할 수도 있어요. 리버스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리버스가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어줬어요. 최소한의 교집합. 이거 뭘까요 다? 이거 이렇게도 리버스 해보고 저렇게도 리버스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제가 해본 거예요. 키스케이프 음색을 다 바꿔가면서 클럽으로도 바꿔보고 뭐 시네마틱으로도 바꿔보고 그래서 했는데 얘가 괜찮아서 얘 쓴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클라비넷 괜찮은데 얘를 쭉 다 쓰셨어요. 얘 한번 쭉 다 써볼까? 이렇게 엄청 나댈 거예요. 얘 자꾸 나대지 않아요? 클라비넷이 이렇게 와우 페달을 쓰면서 왁왁왁왁 하는 것들은 되게 자극적인 소리예요. 자극적인 소리라서 지금 쓰신 거는 마치 그 펑크 기타 짭짭짭짭짭 요런 느낌으로 쓰셨는데 그런 느낌으로 쓰기엔 이 와우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약간 이런 거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짭짭이가 나대면 안 돼요. 쪼개줘야지 나대면 안 되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디스토션. 디스토션을 미친 듯이 쓰시면은 이게 주인공도 아닌데 자꾸 주인공인 척하면서 짭짭짭짭 거리거든요. 아니면 와우, 퍼즈, 그리고 페이저도 잘못 쓰면 그렇게 막 얘가 나대요. 단단하게 만드는 성질들이거든요. 얘를 독특하게 만드는 성질들이잖아요. 그래서 얘 볼륨도 많이 줄였어요. 제가 디카피테이터로 제가 톤을 많이 줄였어요. 위에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앞에 신스는 조금 더 퍼지는 걸로 뒤에 신스는 왕왕왕왕 이런 걸로 좀 넣었어요. 퍼지게 추가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중간이 곡이 많이 비었잖아요. 중간을 채우는 룹이에요. 룹 요렇게 간간이 들리거든요. 간간이 얘 보면은
자, 중간에 조금 질감들이 많이 비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노이즈 살짝 주고 워블 이런 건 넣으면은 되게 좋아요. 얘가 좀 살짝 단단해지거든요. 그리고 디스토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썼고 그냥 페이스 얘로 공간감을 살짝 줬어요. 그래서 앰비언스 역할로 이렇게 좀 퍼지게 여기다가 노이즈도 깔고 리버블 넣으면 뒤에 이 리듬 뒤에 깔리는 잔향을 들어보세요. 훨씬 괜찮아지거든요. 얘도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이런 것을 했나, 코드 위에 무슨 코드인지 생각해서 제가 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쓸 때 하나만 쓰면 안 되고 얘랑 높이도 다르죠. 이게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